안녕하세요. K-pop 쇼크입니다. 방탄소년단의 노래가 세계 최고 블록버스터 영화인 마블 시리즈 배경음악으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에 전 세계 팬들이 흥분하고 있습니다. 마블 시리즈는 월드 디즈니 자회사인 마블 영화사가 마블 코믹스를 원작으로 제작하는 블록버스터 슈퍼히어로 영화인데요. 지금까지 마블 시리즈는 스파이더맨, 헐크, 아이언맨, 어벤져스, 토르, 캡틴 아메리카, 앤트맨, 닥터 스트레인저 등 수많은 블록버스터 영화들을 전 세계에서 히트시켜 왔습니다. 최근 며칠 전부터 마블의 새 영화에 방탄의 노래가 배경음악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해외 언론들의 추측 보도가 이어졌는데요. 그런데 마침내 방탄소년단 노래가 마블 시리즈 최신 영화인 배경음악으로 선정되었다는 미국 현지 언론들의 긴급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10월 18일 미국 현지 언론들은 마블의 새 영화 이터널스의 배경음악에 방탄소년단의 친구가 선정되었다고 보도했는데요. 마블의 새 영화 이터널스는 수천 년 동안 숨어 지내온 슈퍼히어로들이 인류의 적인 데뷔한층에 맞서 힘을 합치는 내용의 영화로 오는 11월 5일 전 세계에서 동시 개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터널스의 배경음악으로 선정된 방탄소년단의 친구는 지난 2020년 2월 발표된 Man of the Soul 7에 수록된 곡인데요. 방탄소년단의 노래가 세계 최고의 블록버스터 영화인 마블 시리즈 이터널스의 배경음악으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에 전 세계 수많은 음악 팬들과 영화 팬들이 SNS를 통해서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POP 쇼크였습니다.